정부가 농업에 뛰어든 청년들에게 매달 100만 원의 월급을 줍니다. 유럽과 일본에서도 실시하는 제도인데요. 신청자가 대거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박찬익 기자가 월급 받는 청년 농부들을 만나봤습니다. 수년간 사회복지사로 주로 청소년 상담을 해온 박농쿨 씨. 우연히 귀농에 관심을 갖게 된 뒤 지금은 고향이 내려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시던 양봉 농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농부라든지 농촌에 대해서 이제 선입견이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그 꿈이 분명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냥 자신감 있게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넝쿠 씨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자연 속에서 자아를 개발하는 청소년 양봉 체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여성 농부 김유리 씨는 2년째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400평의 딸기 하우스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마련했지만 수확부터 포장까지 모든 농산 일은 유리 씨 혼자 도맡고 있습니다. 체험 농장으로 조금 늘려가지고 이제 딸기가 끝물에는 단가가 굉장히 낮아져요. 이제 그때를 이제 시점으로 체험 농장을 하면은 이제 일정한 단가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들은 정부로부터 영농 정착금으로 최대 월 100만 원씩 길게는 3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농업에 뜻이 있어도 자금이 없어 포기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제도입니다. 이제 저는 맨땅에 헤딩이잖아요. 처음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도 든든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농업 강대국인 프랑스 등 유럽과 일본은 일찍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40세 미만 청년 농부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을 위한 영농 정착금은 올해 전국적으로 1,200명을 뽑는데 2.8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도내에서는 176명의 청년 창업농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사회적 편견을 깨고 과감히 도전에 나선 젊은 농부들이 갈수록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 농업에 희망이 되어주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